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길이와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런 옹벽 아파트가 이제 백형동 아파트입니다. 백형동 아파트 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 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4단계 했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를 동원해 가지고 그 로비스트가 한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인허가에서 정진상 씨가 깊이 관여한 내용이 나오고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했으면 시장이 관여가 안 되면 용도 변경이 4단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게 이제 계속 시간을 끌고 가는 거고 사법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불법 비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백행동의 개발 비리화와 관련해 가지고 새 국면이 좀 전개가 되네요. 이 개발업자가 정바울입니다. 바울이는 폴, 바울 사도인데 부모님이 이제 옳게 잘 살라고 이렇게 정 플러스 이름을 바울로 정한 건데요. 그래서 되게 이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은데 정바울 씨가 이렇게 이번에 구속이 됐네요. 예. 이제 이분인 모양입니다. 이분이 백행동 개발 아파트의 개발 주체입니다. 주인공이고 이분이 이제 이재명 씨하고 이렇게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 한국 하우징 개발의 대표를 영입해 가지고 4단계 용도 변경을 얻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백행동 개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상당한 것은 부를 축적한 인물인 거죠. 경기도 성남 분당군 백형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정바울 아시아 디벨롭 대표가 구속됐다. 구속됐다는 것은 전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영장을 발급하는 판사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 백형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이제 인허가 사항이 잘 진척이 안 되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한국하우징 대표인 김인섭 씨를 영입해가지고 김인섭 씨가 이제 정진상 씨하고 이런 접촉을 해가지고 4단계 이런 용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3,1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누린 거 아닙니까? 3,185억 가운데 이제 일부 한 77억인가 하는 부분들을 김인섭 씨에게 사례비조로 이제 건넨 그런 사건인 거죠. 이 과정에서 정바울 대표는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래도 뭐 싸지 않습니까? 3,185억 원을 용도 변경 4단계 해가지고 벌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 한 77억 플러스 5억을 예, 그 로비스트한테 지불한 거죠. 그럼 이 3,185억은 누가 가지 이 가운데 상당 액수를 누가 가져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득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인 거죠. 예, 그걸 이제 용도변경 4단계하고 그 다음 성남시가 협조를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예, 개발 이익을 다 민간업자가 받도록 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 구속된 것은 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B 등에서 회사 돈 480억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이렇게 아마 별건으로 아마 이번에 예, 별건으로 아마 구속이 된 모양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18일에 기사화됐던 백현동 시행업자 영장에 당시 이제 예, 저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뒤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여기 보시면 정바울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과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자신이 회사가 수백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있다. 이 모든 행위의 최고 탑이 예,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이재명 씨가 또 인기가 있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해해야 할지 예, 이인 김인섭 씨지 않습니까? 한국하우징기술개발대표 로비스트로 활동한 거죠. 예, 뭐 일명 성남 허가방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이 사람을 통하면 대부분의 인허가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정바울 대표가 이제 이번에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에 좀 탄력을 받아서 CCTV가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1년 지났지만 뭐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지금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냥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다 그렇게 신용만 다 낸 거죠. 사회라는 것이 참 오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해먹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폼 잡고 다니니까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지만 참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답답하죠. 예.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선관위 문제가 한참 첨예한 그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선거범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가 좀 제자리를 잡는데 이렇게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이 도둑놈들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 책임하에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는가. 100%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에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 100%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공직선거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종의 뭐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